오호라 팔딱팔딱 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지난번 갤럭시 폴드2 해체 쇼를 진행했었는데 기존과 달리 힌지까지 모두 분리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저 모두 재밌는 경험을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해체 쇼를 통해 제가 디스플레이 하나를 날려 먹었잖아요. 수리비 때문에 슬프긴 하지만 또 이것을 다시 조립했을 때 어떻게 켜질지, 파손된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고장 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오늘은 해체 쇼가 아닌 재조립입니다. 다시 조립을 하면서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디스플레이를 분리할 때 왜 촉이 좋지 않았냐면 디스플레이가 지금 안쪽에서 한번 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여기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뒤에 봤을 때 찐득한 양면 테이프가 모서리에 모두 발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떼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중간에 이게 너무 딱딱하게 붙어져 있어서 여기를 잡아 뜯어서 분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잡아 당기고 한 여기까지 분해했을 때 아! 이게 디스플레이가 아닌데? 이러한 생각 때문에 됐다 이러면서 직감적으로 디스플레이 하나 날려 먹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디스플레이는 한 개의 판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레이어로 착착착착 쌓여져서 그게 하나의 디스플레이처럼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요 투명한 판이 있고 여기 위에도 또 다른 판이 있고 이렇게 쌓여서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디스플레이를 날려 먹었지만 또 어느 정도까지 날려 먹었는지도 이제 다시 켜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조립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조립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분해했던 대로 다시 덮으면 돼요. 하지만 조립하고 나서 한 10분 이내에 조립하면 그나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조립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추석 연휴 전에 해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솔직히 지금 합체를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장담을 할 순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해체할 때는 자석판에 나사를 올려뒀는데 사실 어디가 어디 나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금속 소재이기 때문에 빛반사가 심해서 지금 잠시 조명을 껐거든요. 먼저 해줘야 될 것은 힌지부터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반대편에도 케이블과 함께 힌지를 장착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조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케이블을 고정을 시켜주고 위에도 케이블 하나 고정을 시켜주고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모두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힌지까지의 조립은 모두 완성을 한 상태이고 여기 원래 있었던 스티커 대충 이렇게 붙여주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위에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 있는 케이블이 프레임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디스플레이 케이블을 빼면서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잡아주고 나면 대략적으로 원래 부착 위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리고 나서 힌지는 사실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뒷면에 조립할 때는 뭐 사실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원래 조립한 거의 역순대로 여기 메인보드에 카메라 모듈들 이렇게 그냥 원래 위치에 넣어주면 됩니다. 케이블만 조심해서 끊기지 않도록 메인보드의 위치를 잡아주고 하단 모듈도 하단 케이블도 하나 둘 문제가 문제가 생겼는데 나사의 위치를 지금 까먹었어요. 왼쪽과 오른쪽이 구분되어 있기도 하고 또 위쪽과 아래쪽이 구분되어 있기도 하고 어느 정도 구분을 해놨다고 생각했는데 나사의 위치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지금 감으로 때려 맞춰야 되거든요. 나사의 위치와 개수를 고려해 봤을 때 자 지금 대충 때려 맞춥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나사가 남으면 안 되는데 왜 하나가 남지 계산사고로는? 하나 둘 셋 넷 뭔가 정답을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약간 제가 좌우 반대로 나사를 계산한 것 같거든요. 다시 풀어서 원래 자리로 놓고 1, 2, 3, 4, 5 1, 2, 3, 4, 5
찾았다. 아니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한데? 다음부터는 부품마다 그림으로 그려놔야겠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다니. 그나마 삼성이라서 다행이지만 애플은 위치마다 나사마다, 또 동일한 모듈의 나사를 박더라도 나사마다 길이가 모두 달라요. 그 애플 제품은 진짜 한번 분해하면 제대로 표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동일하게 조립할 수는 없거든요. 거의 웬만한 엔지니어분들도 엄청 공부를 하거나 자세히 표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다시 조립하기가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나마 삼성이니까 좀 쉽게 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애플은 해체하기도 어렵고 조립하기도 어렵습니다. 아, 예전에는 애플 제품을 엄청나게 분해했었는데 최근에는 삼성 제품을 꽤 많이 분해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한 발 더 남아있지만요. 지금 또 전동 드라이버의 위험이 느껴졌는데, 해체를 할 때는 전동 드라이버가 불편했지만 조립할 때는 엄청 편리합니다. 아, 이거 잘 샀네. 왼쪽 모듈은 조립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사가 두 개 남았어요. 오른쪽을 조립하다가 나사가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조립은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판부터 전면 카메라를 장착해주고, 다시 넣으면 연결을 해주고, 지금 넘어오는 케이블들 안테나까지 모두 연결을 해줬고,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저도 합체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대충 부품을 맞춰보면서 이제 위치를 잡아야 돼요. 저도 모르는 부품이 하나 남았습니다. 아니 뭐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이거는 여기 있는 커버고. 아! 여기 있던 부품이네, 여기 거. 아, 이거였네. 오른쪽은 그냥 닫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간단히 모듈만 넣어서 그렇게 하면 밑에 모듈은 조립이 끝났고, 이제 위에 모듈도 나사는 모두 이제 돌려줬고, 마지막으로 커버 디스플레이를 케이블을 꽂아준 다음에 커버를 닫아주면 이제 진짜 조립은 완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를 대충 부착했고, 또 조립을 하다가 아니 여기 빈 공간이 있는데 조립이 잘못된 게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판은 여기에 들어가는 진짜 5G 밀리미터 웨이브가 원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듈에 대한 조립은 모두 끝났고, 이렇게 닫아주면 이제 조립은 모두 완성. 완성이라고 하지만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이게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소리가 나고 있어요. 조립이 완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여기 나사가 하나 남았다? 그럼 조립이 완료된 거예요. 그게 국룰이거든요. 만약 나사가 하나 남지 않았다면 그건 제대로 조립이 된 게 아닙니다. 조립한다고 했는데 왜 나사가 하나 남았지? 이제 켜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 봤죠? 합체 실력. 일단 핸드폰은 모두 정상적으로 켜지고 있어요. 자, 볼륨 업다운이랑 잠금 버튼, 지문인식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뭐 화면 밝기 조절, 소리도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제대로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초광각, 광각, 망원, 전면 카메라, 지금은 와이파이까지 잡히고 뭐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중앙에 있는 메인 디스플레이죠. 과연 어느 정도까지 살아있을 것이냐. 베젤 자체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실제 사용은 좀 어려워요. 하지만 메인 디스플레이, 어?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와, 어? 야, 지금 불은 들어오지만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니까 폴더블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일반 스마트폰과는 달리 굉장히 얇고 유연하게 접을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뜯어지더라도 지금 디스플레이 자체가 전혀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것 외에 커버 디스플레이나 다른 기능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 디스플레이가 사용은 거의 포기를 해야 돼요. 아마 디스플레이를 수리를 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임으로 분해했을 때는 수리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유상으로 비용을 지불하면 고쳐주는 경우도 있는데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나마 삼성이 이거를 어느 정도 해주는 정도이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뜯으면 얄짤 없이 거의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증기간 내에는 사설 수리를 하
하지 말라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아무튼 오늘의 합체 쇼는 여기까지 조립을 했고 메인 디스플레이 외에는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 메인 디스플레이 하나는 사실 거의 일반적인 스마트폰 한 대 값인데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나지만 괜찮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해치했을 때 다시 조립하면 살아날까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예상대로 메인 디스플레이는 그냥 완전 쓸 수 없을 정도로 날려먹었고 나머지는 모두 정상 작동한다는 점, 그리고 수리의 용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애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분들도 많이 공부를 해야 해체하고 조립을 할 수 있다는 점, 그에 비해 삼성은 수리 용이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물론 이런 폴더블 스마트폰은 메인 디스플레이는 거의 한번 뜯으면 쓸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수리한다면 아마 디스플레이와 프레임이 겹쳐진 통째로 교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가을 전화가 와도 이 부품, 아니 나사 한 개가 어디서 나온 건지는 다시 되도록 하지가 않네?